비즈곤 TV 카논 바스 보고타치와 와나세스. 네, 문화의 날을 맞이해서 다들 꿀같은 연휴를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나면 연휴를 보내고 나서 오늘 출근을 하거나 또 등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꿀 연휴를 보내고 난 뒤 첫날인 오늘 여러분의 지친 마음 카논박스로 다 풀어버리시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건희씨? 네, 바로 저희의 이번 타이틀곡인 가자 무대 어떨까요? 와우, 좋습니다. 가자! 오! 가자. 오늘 달이 좋구나. 가자. 풍악을 우겨 비리를 부어 저 달도 좋은 밤별빛이 다가와 우리 줄 가득 비춰 정해진 건 없어 발길이 닿는 대로 마냥 걸어가 달이 좋구나. 전 우지 우지 나는 우아 소리 부르지만 고아 나비처럼 나는 벌처럼 쏴 악당을 쓸어 담고 와 저 작거리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기분이 좋구나. 등이 번쩍 소에 번쩍 우리 위한 축제가 벌어지는구나. 늘려 연휴 보내고 꿀꿀하면 아니 뭐니 해도 저희 꿀 보이스를 들으면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꿀 연휴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꿀꿀한 분들에게 역시 가장 좋은 건 K-POP 스타들의 꿀성대가 적격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마이 플레이리스트 꿀성대로 부르는 K-POP입니다. 바로 들어보실까요? 이순이 미테리마쇼! 비즈곤 TV 카논 바스! 네, 이번 코너는 카논에서 픽한 K-POP 스타들의 셀프 홍보 시간이죠. 카논 픽입니다. 이번 주 카논 픽의 주인공 이 친구들을 소개하게 되는군요. 저희의 식구죠. 식구! 바로 5인조 밴드 원위입니다. 또 저희들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잖아요. 네. 우리 원어스의 형제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또 형제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제가 원희의 동명이랑 또 쌍둥이입니다. 와, 이제 쌍둥이도 있고 또 이제 이도랑 저는 같이 게임방도 많이 가고 또 작업 건이랑 이제 또 작업도 많이 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거의 한 팀이다 싶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데 과연 원희는 어떤 모습으로 저희 카논박스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릴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특히 제 쌍둥이 동명이를 주목해 주세요. 그럼 카논 픽 원 위 함께 만나보실까요? 고라운드사이 둘 셋. 안녕하세요, 원위입니다. 네, 오늘 카논픽 첫 시간인 만큼 저희 원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말로 쓰는 프로필! 이름 배불진 자, 이름 백불진 영화관련 가르치는 진용훈입니다. 별명은 용가리입니다. 생년월일 1994년 8월 17일생입니다.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라면 먼저 면부터 넣었습니다. 이유는? 면이 꼭 빡세다.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가는 것은? 멤버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멤버들 사랑합니다. 나를 웃게 하는 것은? 멤버들? 10년 후 나는 어떨까? 멤버들과 함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카운박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앞으로 저희 원희 멤버들과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만들고 평생 우리 원인 멤버들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명? 아 이름부터 해야 아 이름부터 해야 돼. 아니 이거 트릭이야 트릭. 아. 어. 자 이름? 하림이요. 별명? 기림이요. 생년월일? 3월 19일생. 글자리? 양자리요. 띠? 아, 좋아하는 계절? 가을이요. 싫어하는 계절? 잠시만 계절이 뭐가 있었지? 계절이 뭐가 있지?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방현이요. 오.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아유. 아 잠깐만 나 너무 많이 맞아서 기억이 안 나. 노래방 애창곡은? 저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요. 하주세요 불러주세요. 아 저거 아닌데. 저 우리 맘이야. 자 집에 있는 옷 스타일은? 약간 진지하게 입는 거. 오예? 오. 거짓말 아니야 하면 안 되지. 마지막으로 카논박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네, 카논박스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저희 원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앨범 좋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강현. 별명은? 강현구. 생년월일은? 11월 별자리? 아 어쩌렸어. 띠. 처음 때는 뭐부터 시작해요? 안 씻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음식은? 없어요. 치킨 or 피자? 둘 다 좋아해요. 이유는? 없어요. 탕수육 부먹 찍먹? 찍먹. 이유는? 맛있어요. 라면비에드 스프 먼저 라면 먼저? 둘 다 먼저 라면. 이유는? 둘 다 맛있어요. 야 잠깐만 이거 좀 웃기다. 자 잘하실게요. 자 다시 할게요. 오늘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림이 잘생겼다. 마지막으로 카논박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사랑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원이 많이 도와주시고 야행성 또 정말 좋은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생년월일은? 2001년시 별자리는? 물병자리. 이름은? 손동명. 별명은? 동띵. 띠는? 토끼띠. 아!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싫어하는 음식은? 토마토. 치킨 대 피자? 피자. 이유는? 피자가 제일 좋아요. 자주 시켜먹는 배달 음식은? 피자.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아! 여름!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공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피자 왔다. 10년 후 나는 어떨까? 10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몇 살이지? 아! 질문 몇 질문도 안 돼? 10년 후에 30살 때 아직도 노래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카논박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카논박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맞으면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름 이기우. 영문 스펠링은? 데니. 한자로는? 몰라요. 자 별명은? 별명은 키아. 아 피카츄. 생년월일? 2000년생 1월 24일. 피자 대 치킨? 치킨이요. 이유는? 치킨이 감칠맛 나죠. 탕수육 부먹 찍먹? 찍먹. 이유는? 찍먹이 감칠맛 나죠.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라면 먼저. 스프 먼저. 이유는? 물이 감칠맛 나요 그러면. 싫어하는 계절은? 여름.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피카츄. 나를 웃게 하는 것은? 피카츄. 10년 후 나는 어떨까? 피카츄. 이거 가능한 거야? 마지막으로 카논박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원희 키아입니다. 저희 원희 앞으로도 많이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카논픽 어떠셨나요? 많이 아쉬우시다고요? 저희가 아쉬우지 마시라고 다음 주에도 우리 카논박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뮤직비디오 야행성 함께 보실까요? 고라사이. 내가 사는 별의 이름은 야행성이라고들 불러. 매일 어두울진 몰라도 외롭지는 않아.
내가 숨쉬는 이곳에는 너를 닮은 꽃 한 송이가 시들지 않고서 여전히 내 곁에 함께 있어. 이 밤도 날도 예쁜 날 넌 오죽할까. 두 손 쥐어 잡고 저들뜬 섬에가 살까. 그래 너 날 세워나가지 않게 손끝이 충분히 닿게 저기 저 푸른 바다 앞에 우리 사랑이 녹았네. 너가 힘이 가득 찬 내 맘에 톡톡 비가 긴 뒤 우린 활짝 편네. 내가 사는 별의 이름은 야행성이라고들 불러. 매일 어두울진 몰라도 외롭기는 않나. 내가 숨쉬는 이곳에는 너를 닮은 꽃 한 송이가 시들지 않고서 여전히 내 곁에 함께 있어. 숲길 건너오는 발걸음 소리에 뜨거운 태양과 달빛은 이미 널 기다리고 있어. 이 밤도 날도 예쁜 날 넌 오죽할까. 꽃잎 두 쪽 베어 우리 서로 간직할까. 만일 내가 사라져 기억은 못한데도 오직 너만이 할 수 있게 수평선 별 밑에 비밀은 묻어둘게. 톡톡 너란 꽃을 다시 피울 수 있게. 내가 사는 별의 이름은 야행성이라고들 불러. 매일 어두울진 몰라도 외롭기는 않나. 내가 숨쉬는 이곳에는 너를 닮은 꽃 한 송이가 시들지 않고서 여전히 내 곁에 함께 있어. Oh. 시들지 마 제발 난 시들지 마. 없어져도 날 기억해 두 쪽이 기적이야. 이별은 특별해 추억이 살아 숨쉬어. 지구와 별거리는 멀어도 깨워 비춰. 있어줄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조명하래. 달이 지고 요명이 널 밝힐 때까지 밤하늘에 많은 별들은 지구를 향해서 빛나고 내가 숨쉬는 야행성은 너를 빛낼게.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너를 기억해. Yeah. 뮤직온 TV 가넌 또로링. 네, 이번 코너는요 우리끼리 원어스끼리 기록하는 코너죠. 바로 원어스 기네스입니다. 네, 이번 원어스 기네스도 아이돌이 갖춰야 할 미덕 중 하나입니다. 오, 뭐예요? 아니 우리 왜 이렇게 갖춰야 할게 많은 거야? 미덕이 뭐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기네스 종목 바로 무엇이죠? 네, 오늘의 종목은 가창력 하면 뭔가요? 가창 목 당구 감정 발성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잘생김이요? 네? 아 잘못 들으셨습니다. 진행 하신 거 진행해 주세요. 잘생김? 아니에요. 네.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은 바로 폐활량에 대해 갑니다. 이 폐활량을 폐활량 1등을 뽑는 휴지 오래 불기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휴지를 안 떨어뜨리고 더 오래 부는 사람이 1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빨리 심플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너요. 한웅이요. 너. 저 재화하고 한 명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너요. 한웅이 재화하고 여한웅 할까? 돼요. 그럼 여한웅 하자. 그러면 한웅이가 먼저 할 사람을 뽑아줍시다. 오케이. 역시 이사 올 줄 알았어. 아닌데요?
아, 네. 언니, 시온이부터 시온이를 하고 나서 지목해주는 걸로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나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접어서 하는 건가? 그 말투는 대체 뭔가? 자, 준비! 대포부터 시작! 이 오케이. 아, 떨어지면 아, 야, 그거 자, 자, 삼촌이다. 삼촌. 시온이 복주했다. 시온이 복주. 다음 지목해주세요. 이거 어려워. 뭐야,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까지거나 몸으로 닿으면 몸에 닿은 시간까지. 오케이. 오케이. 준비! 준비 시작! 오오오! 와, 왜 잘해, 왜 잘해? 12, 12! 와, 뭐야? 넘어지겠다. 와, 와, 와! 오케이! 18초! 아, 힘들어. 준비! 시작! 잘해 잘해 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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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누워 누워 누워. 나이스. 한우가 진짜 잘하는 거다. 서영 준비 시작.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왜? 시작. 잠시만. 왜요 왜요 왜요. Let's go. 준비 시작. 와 전투적입니다. 자 3초. 5초. 아, 나왔어. 와, 누워. 좋아. 야, 21초. 웅이 이겼어. 와. 웅이 잘린다고? 와. 27초. 되게 열심히 하냐. 너 대박이야. 하고 싶나 봐. 내가 가창력이다. 역시 매보라고. 내가 매인공원이다. 야, 멋있네. 와, 살렸어. 어, 잘한다. 근데 어떻게 못하게 살리냐? 자, 준비 시작. 이 형 사랑이에요. 사랑. 아, 내가 이겼어. 준비되셨나요? 지금 못했어. Let's go! 준비! 시! 야, 준비 좀 하면 해라. 준비! 살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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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열정적이야! 열정맨! 열정맨! 어떻게 나올지 몰라? 비보이를 했는데. 그래도 막 좀 안 했는데. 이렇게 원하스 모든 선수들이 게임을 끝내봤습니다. 야, 열정적인 게임 모두들 박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멤버들인지 몰랐네요. 진짜 막상막하였어. 네, 원하스의 막상막하의 기록은 시온 3초. 예! 네이분도 3초. 예! 환웅 18초. 선이 8초. 서우 27초. 무슨 기준으로 꿀초입니다. 꿀초부터 할 거야 이 때문에. 정했죠? 꿀지만 입을 읽어드리네요. 아 진짜. 네. 아 일단 저에게 남다른 태양을 주신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제 또 이제 저처럼 남다른 태양으로 노래한 분들을 만나봐야죠. 네. 오늘의 마이 플레이리스트 꿀성대로 노래한 K-pop 이시언이 믿어주세요. 뮤직온 TV 컴온 박스. 네, 원어스의 미친 듯한 파워 도전기 원어스 챌린지 시간입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음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컴온 박스에서 뭘 준다고, 맛있는 걸 준다고 했는데 벌칙 음식인지 아니면 진짜 음식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어, 이번엔 칸계현 여러분들이 간식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 한우이가 또 알고 있다고 하니까 한우이가 알려주세요. 너 칸계현이랑 거래했지? 한우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칸계현이 아주 큰맘 먹고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챌린지! 보너스 간식 파티 해라! 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네. 굉장히 웃겨. 굉장히 믿기지가 않죠? 보너스 간식.
오늘 준비된 간식은요 총 6가지인데요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해봐요 음식이 뭔데? 야 나 치킨이야 아 무조건 해야 돼 자 손목을 잡아 손목 아, 잠시만 조용히 해봐 조용히 참, 참, 참. 참, 참, 참. 오! 가겠습니다 참,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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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참참 게임의 새로 업데이트 됐다는 부메랑 스킬인가? 한찬이 형,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 이건 어렵지 않네. 나 노래 들었다 Fancy you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잘해 표정 연기 Fancy 잠깐만 저 맞아 저 빨간색 그릇이 내가 볼 땐 빨간 것 같아 짜장면이야 안 될 거야. 상수육? 아니야. 안 될 거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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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육, 상수육. 그 짜장면과 상수육이 걸려 있습니다. 잘했어. 나 왜 청춘이었어? 아니, 이 형 잘 못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또 서호 형이 빠질 수 없이 또 개인기가 또 많은데. 세 문제로 바꿔볼까? 제가 또 이제 아무도 안 보여줘 신상 개인기 있기로 아무도 안 보여준다 이거 한국의 전통 악기 연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먹고 싶은가 봐 그럼 나 진기 명기예요 승낙하시겠습니까? 아, 네 가볼까요? 해봅시다 다형 해보자 아우야 가보자 지화자 좋다 대금과 해금입니다 가지 감동적인 한 장면 여기 계신 지금 감독님들과 지금 피디님과 다들 눈물이 흘리시죠 눈물 흘리시는 거 맞죠? 절반이 웃으시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울지 마세요 다들 이래도 또 못했구나 해봐 잘해 자 할 수 있어 침착하게 잠시만요 천천히 지금 뭐 배신 와 이거 진짜 떨려 천천히 야야 세 번이야 형이 알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해해요. 네, 아는 거지? 다른 거 아는 거야. 쉬워, 쉬워. 그냥 할 수 있어. 네. 이스? 이, 네? 이스? 이스? 이스라엘. 정답! 성공! 아니, 그 인이어 있나요? 저 인이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안 돼요. 한 문제는 봐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스를 빼세요.
이거 못 잃어. 만두 빼서 못 잃어. 못 잃어. 아니야, 못 잃어. 못 잃어. 못 잃어. 만두, 만두. 일단 합시다. 일단 해보고. 인정해 주세요.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마이크에 대고 말해줘. 못 자? 레타? 어? 모짜 렐라. 아 얘가 지금 교정 끼고 있어. 맞아요. 교정 모짜 르타. 얘가 이 안에 교정기가 났어요. 아니. 모짜 르타. 모짜 르타. 렐라. 모짜 렐라. 진짜 없네. 아니 바보야. 무슨 모짜는 너무 싫은 거 아니야? 야. 아 모짜 렐라도 있고 모짜 르트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모짜 렐라. 아니 저희 그냥 어떻게 이름 어떻게 해? 치킨이랑 탕 소세지밖에 뭐 전. 여섯 명 나눠 먹지도 못해 저거 지금. 가사 낭독 퀴즈. 제이크는 진짜 형 비웠어. 뭐야 형 비웠어. 라면 해물 라면이라도. 마이 컴피 마이 티처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내가 나날이 갔대요. 아 날라. 피디님들의 달라 달라 예 마지막! 아 우리 거잖아 불어오는 바람 맞춰도 저희 원어스의 붉은 실 입니다 맞아. 붉은 실을 따라까지 하면 또 틀렸다고 하셨어 원어스의 붉은 실 정확하네 예. 아, 테스트는 해봐야지. 어? 괜찮아? 괜찮아? 갈까요? 뭐 거슬리는 할래, 거 할래? 할래? 이상한 거 없지? 줄넘기. 라면 먹자.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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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하니가 또 줄넘기 댄스를 했었어가지고. 아, 내가 쉽게 해서 그렇지. 콜라 있어도 봐.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묵묵지! 묵묵지! 빠! 오케이 이겼다. 빠! 오케이 이겼다. 가위바위보! 빠! 레전드다 레전드.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너무 웃겨서 어떻게 추네. 어? 3, 2, 1. 뭔가 지금까지 한기 형분들한테 당한 게 묵지빵 물고기 다 이런 다 플라이스 넘었어요 난 사실 하나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네 개가 어디야 맞아 네 개 제일 큰 거 두 개가 없지만 네 개가 어디야 감사합니다 소세지 맛있다 아니에요? 완전 뭐예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나도 찍어줘 맛있어 뮤직온 TV 컴온 박스 네 저희 원어스의 매력이 대방출되는 시간 원어스 피디어입니다 어, 저는 오늘도 꿀잼 빅잼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야. 건이 보장 받고 저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저도 보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원어스 멤버들이 모두 보장하는 빅잼 꿀잼 원어스 피디어 바로 만나보실까요? 꿀잼! 버스가 잠시 후 도착이에요. 근데 혼잡이래. 여기 오면 해야 될 게 있어. 뭐? 여기 할 거 없어. 아니야. 언제적 요한웅이야. 안녕. 저도 똑같잖아. 예. 저희가 함께 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바로 치킨을 먹기 위해서 나왔어요. 버스를 또 오랜만에 타보네, 여기 동네에서는. 어제 또 저희가 오디오쇼를 하면서 또 저희가 계속 치킨 피자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제 꼭 참았거든요? 왔어.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많아요. 갔다 올게요, 안녕! 먹으려고 내렸는데요. 공주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큰일 났어요. 내렸어요. 여긴 좀 모르겠어요. 이상한데 내렸어. 어디로 가면 돼? 너 잘못 내렸어. 어? 잘못 내렸어. 잘못 탔어. 아, 잘못 탔어 애초에. 아니 저기요, 내가 애초에 버스장에 올 때 좀 말 탔나? 버스정류장에 올 때 내가 형 반대서 타야 되는 거 아닌데? 반대 아니야. 아니, 똑같이 탔어. 맞아요. 똑같이 탔는데 그거 뭔지 알지? 그거 아니, 너가 확인 안 했어 동주야. 그걸 내가 확인 안 한 게 아니고 형이 확인 그걸 확인 안 해. 뭐 넌 나를 믿으면 어떡해. 빈찬다. 저 저희 택시 타고서 치킨집 앞에 도착해서 도착할 수 있는지 한번 안녕 저희는 몸 떠나보겠습니다. 치킨 한번 먹기 힘들다. 네, 지금 이번에 택시 타고 잘 도착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진짜 말도 안 돼. 가자. 먹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이 너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 이걸 왔는데, 아, 차 왜 안 따라주는 거 사람. 비 내리면 안 따라주세요. 아. 여기 어디야? 여기서 가까운 치킨집에 찾자. 그래. 오랜만에 치킨점 먹어보겠다니까. 지상이 저희 도와주지. 150m. 전화해보자, 전화. 제가 보기에는 이 PD요 치킨 먹으러 가는 동안에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매장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매장 식사가 불가능한 것 같아. 왜? 나는 저희가 숙소에서 먹기 싫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파란평동 870m. 혹시 매장에서 식사가 가능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온다. 여기 남대? BHC는 다 배달밖에 안 되나 봐. 지금 무엇을 한 것인가? 매장 식사를 하고 싶다고요, 바깥에서. 애보다 배꼽이 더 커. 애보다 배꼽이 더 커. 택시비만 날리게 생겼어. 다른데 비비큰 쳐다보다. 네, 영어 만합니다. 이러시는 거 아니야? 힘드네. 그럼 저희는 이만 회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원어스의 치킨 모험기. 안녕. 오늘 봤다. 다음부터 시켜 먹기. 안녕. 안녕. 뮤직온 TV 카논 박스. 오늘은 정말이지 골든데와 함께한 귀가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꿀 사연을 들을 수 있는 코너죠. 네, 카놀레타 시간입니다. 오늘의 카놀레타는 아이디 리카상. 안녕하세요. 매번 녹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너스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각 멤버를 가족에 비유하면 어떤 가족 구성이 됩니까?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6인 가족 구성이 되겠죠. 역할을 정해야 되겠죠. 뭐 엄마, 아빠, 삼촌, 뭐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강아지, 고양이. 난 고양이 할래. 저는요, 할머니, 삼촌, 아빠. 마음에 안 들어. 고등학교 3학년 딸. 또 예민. 아, 수능 준비하는 사숙하는 분명 가족이 비유하랬는데. 나는 좀 신박해? 아니, 신박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거라고 가지고. 진짜요? 그럼 패스. 너무 당연한 거니까 듣지 마. 재미 없으니까. 자, 레이븐 형. 일단 이도는 중학교 2학년 아들. 그리고 웅이는 할머니. 할머니. 뭐 할머니야? 그리고 거울. 우리 동준은 할아버지. 아빠. 사우 엄마? 건이 아빠.
형은요? 금슬이 좋아요. 써니, 써니 일로 와, 써니. 금슬이 좋아요. 나는 써니 일로 와. 재밌다. 네, 이렇게 카놀레타 사연을 얘기하다 보니까 원어스가 뭔가 팀이 아닌 실제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만 받았겠죠? 네, 맞아요. 장난입니다. 네, 오늘 정말 꿀같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희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꿀같은 말을 듣고 싶다면 그 어떤 것이든 솔직하게 보내주세요. Yeah. 네, 바로 카눈박스 트위터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마구마구 모두모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타시카이 오해시마쇼! 사연아! 안녕! 바이바이.